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샵의 피아니스트 정다은입니다. 오늘도 저는 입시곡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오늘 살펴볼 곡은요, 베토벤의 16번 1악장입니다. 모두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. 왜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 곡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떤 컨셉과 어떤 식으로 이 곡을 접근해야 할지 한번 전체적인 맥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처음 부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이미 모든 테크닉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.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단 이 솔이 정박이 아니죠. 정박은 왼손이 갖고 있어요. 근데 멜로디는 오른손에서 먼저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표현할지도 여러분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를 들어서, 요건 제가 그냥 친 거예요. 근데 제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쳐볼게요. 들리셨을까요? 제가 아주 짧지만 강하게 악상 헤어핀을 이렇게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지만 대충 지나가는 음이 없도록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곡을 접근할 때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오케스트레이션이거든요. 오케스트라 곡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악기가 어떤 주법으로 연주를 할지 상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분 부분, 피아노로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다른 악기로 생각했을 때는 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은 왼손은 현악기 피치카토라고 생각을 했고요. 요거는 끊어지지 않는 호흡 악기 있죠? 관악기. 관악기로 생각하고 한번 연주를 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약간 그런 악기별로 컨셉을 좀 잡으셔서 연주를 해주시면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여기서 칠 때, 당연히 아시겠지만, 당연히 밸런스 잘 들려야 되겠죠, 밑소리가. 근데 여기서 왼손을 보시면, 요 라인도 같이 들으시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른손은 당연히 올라가고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거 이해하지만 왼손의 변화를 놓치시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저희 8마디에 크게 쳐주시고 이거 정말 내가 이 악상의 대조를 표현하지 못하면 오징어 게임처럼 난 죽을 거야.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포르테와 피아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피아노 악상이에요.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음을 연주하는데도 이게 올라가는 동작이 없거든요. 동작이 차분해야지만 소리도 차분하게 나고요. 작게 치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 이 건반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포르테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피아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. 저희 16분음표로 막 달려가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요. 굉장히 어려워요. 저희 이 부분 16분음표가 30마디부터 시작해서 43마디까지 총 13마디가 진행이 되는데요. 악상이 그렇다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않아요. 크레센도, 그 다음에 포르테, 그 다음에 스폴잔도 뭐이 정도까지, 그 다음에 없어요. 일단 30마디에서 시작했을 때 크레센도를 보고 다들 이렇게 화려하게 간단 말이에요.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연주하는 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와도 저는 많이 커지지 않았거든요. 왜냐? 뒤에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희가 비축해야 돼요. 그리고 이 포르테가 34마디에 나오죠.
여러분, 포르테예요. 포르테 시모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많은 친구들 욕심내서 엄청 크게 시작을 해요. 근데 그러면은 너무 크게 치면은 여기서 무슨 음을 치는지 잘 안 들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포르테, 큰 소리에 대한 욕심을 조금 오히려 버리시고 26분음표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 부분이 뒤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?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악상을 너무 한 번에 확 표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그럼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영리하게, 좀 여우처럼 계산해서 표현을 해줍시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약간 논리가토처럼 쳐주시면 조금 명확하게 들려요. 그래서 그런 테크닉도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지만 이 위에는 소울잔도를 향해서 약간의 크레센도를 좀 입혀주시고 내려갈 때도 마지막 인포잔도를 향해서 조금 크레센도를 입혀주시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악상이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피아노가 준비됐으면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기다렸다가 마음 정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경우는 이 피아노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피아노를 내가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않으면 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. 죄송합니다. 이런 표현을 해서. 하지만 그럴 마인드로 피아노를 정말 잘 준비해주셔가지고 반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저희 이 주제 잠깐 들어볼게요. 이 주제는 앞에와 되게 또 다른 분위기죠. 굉장히 신나는데요. 자, 이렇게 진행되는데요. 왼손을 안전하게 다른 데를 보고 막 해도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당연히 아시겠지만 베이스 라인 중요합니다. 이렇게 베이스라인 살려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 이 코드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 있겠죠, 여러분? 그래서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. 바로 이 주제를 이제 왼손이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는데요. 이럴 경우 템포가 약간 좀 들쭉날쭉 하시더라고요. 뭐 이런 데는 빨리 가고요. 갑자기 느려진다던가 그러지 않도록 계속 똑같은 템포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저희 87, 88 한번 가볼게요.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포르테로 했다가 여기까지 포르테고 그 다음에 피아노예요.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너무 박자를 지켜서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. 피아노가 준비됐으면 그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약간 그 피아노 있는 요게 조금 늦게 나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바로 가서 피아노가 안 되는 것보다는 아시겠죠? 그래서 시간을 좀 쓰더라도 피아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를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발전부 좀 간단히 봐볼게요. 발전부의 오프닝은 처음과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 더 드라마틱해지는데요. 자,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. 저도 지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. 근데 사실은 여기 악상이 포르테이거든요. 그래서 포르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딱 컨트롤한 포르테를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게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오른손은 계속 같은 음, 근데 왼손은 달라지죠? 이제 아시겠지만 변화하는 음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포르테를 조금 더 컨트롤한 포르테의 소리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127마디부터는 지금 한 요 더 길어지죠? 8마디까지 가지고 가는 패턴으로 이렇게 연장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또 다른 포르테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또 16분음표로 엄청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그 돌아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
템포를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오른손 혼자 나올 때는 괜찮아요. 양손이 같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엄청 빨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발전부의 16분음표가 진행될 때는 꼭 원투를 가지고 가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내려가면서 너무 막 이렇게 우악스럽게 커지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굉장히 낮은 음역대이기 때문에 빨라지거나 소리가 너무 크면은 음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요. 약간은 좀 컨트롤 해주시면서 또 터치도 밑에 가서는 조금 논내 가토로 가벼운 터치를 해주셔야지 음이 정확하게 들리면서 이 복잡한 16분음표의 진행이 다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분들 제가 또 응원 드리고요. 좋은 소식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